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대형 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한 현대자동차가 연일 세계 시장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설에 휩싸인 니콜라의 보란듯이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18일 중국 신화닷컴은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이 제5회 국제수소연료전지차 포럼에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기술혁신상 2등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학회와 국제수소연료전지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을 수상한 외국 기업은 현대자동차가 유일했는데요. 나머지 수상자는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신화닷컴은 현대자동차가 1998년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했고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차량 양산을 시작했으며 2018년에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연료전지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운행 중 공기를 정화하고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상용 수소차 미래 기술 설명회를 갖고 유럽 시장에 이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용 수소차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대차는 올해 1만 1000대, 2022년 4만 대, 2025년 13만 대, 2030년 50만 대의 생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자리에서 승용차는 전기차에, 상용차는 수소전기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중국 사천 상용차 공장에서 중형 수소트럭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 광둥 등 대도시 위주로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의 수소차 보급 장기 로드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소차의 60%를 상용차로, 40%를 승용차로 설정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트럭 엑시언트를 스위스에 수출한 데 이어 2025년까지 1,600대를 공급기로 했는데요. 현대차는 스위스 H2 스테이션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 회당 이용료를 받고 수소트럭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유럽 수소트럭 시장이 본격적 확장기에 접어들며 스위스를 넘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소트럭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한 6x2 수소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이며 6x4 트랙터도 개발 중인데요. 미국의 니콜라가 사기설에 휘말려 휘청거리자 더욱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또 내년 7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상용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해 2022년 상용화를 계획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4년 친환경 상용차 의무 판매 제도가 도입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